나의 목소리가 보여. 아, 음치 있나요? 아, 실력 있나요? 아, Let's get it on, 콤베! 오늘따라 유난히 웃지 않는 네가 왠지 슬퍼 보여. 무슨 일이 있냐는 나의 말에 괜찮다며 고개도 내. 너의 눈물에 방어를 해야 되는 분하셨네. 기계 대신에는 숨이 내 맘을 지쳐 내 날 빛이 내게 그림자가 더져 위쳐. 작은 상처 하나도 너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해. 너의 슬픔조차도 나에게 모두 맡겼으면 해. My baby. 자, 가자 가자 가자. 사가가 실력자라면 보이스 퀴즈 출신 실력자들이고요. 음치라면 너목고에 나오고 싶었던 오락부상과 반장입니다. 사강아. 이름이 사강이에요? 굉장히 어리고 네. 지금 가죽 자켓 입고 굉장히 끼가 많았었던 친구인데. 몰라요? 어머, 죄송한데. 다른 가발 쓰고 다른 친구 온 거 아니지? 2번입니다. 2번! 그 친구 이길 바라는 마음에. 자, 가자 가자 가자. 얼굴 찌그리지 말아요, baby. 나 웃는 게 더 예뻐. 얼굴 찌그리지 말아요, baby. 나 웃는 게 더 예뻐. 얼굴 찌그리지 말아요, baby. 나 웃는 게 더 예뻐. 웃는 게 더 예뻐. 그렇게 슬퍼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슬퍼 걱정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맘이 너무. So, 구역한 점을 쳐줄 수 있을까요? 댄스 좋아. 그 저 싸인 CD. 우선 사랑하려. Baby,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baby. 너 웃는 게 더 예뻐. 그렇게 슬픈 조정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맘이 너 마음으로 커져. 더 이스트라이트의 보컬 정상항 윤성입니다. 아, 이 친구가 아~ 거기서 만나서 밴드를 결성했군요. 네. 무대를 봤었어요. 그 뽀글뽀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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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한 5년 만인 것 같아요. 저기서 너무 연기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표정으로 쓰러져가지고 안 좋은 생각 다 하면서 막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또 제가 부를 때 사랑이가 화음을 쌓아주고 이런 걸 봤을 때 옛날 그런 추억들도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었던 무대였었던 것 같아요. 가수를 포기한 예비 신부고요. 음치라면 음치 약대생. 결혼 앞두신 분 지금 너무 눈이 슬픈 게 결혼할 사람이 아니야. 얼굴 골격이 설전이죠. 아, 딱 그냥 노래를 잘하게 생기셔. 실력자시다. 실력자 맞으신 것 같아요. 예비 신부님 2번. 굳이 왜 안 좋아하시지? We are it, we are it. 나보자. We are it, we are it. We are it, we are it. 발라드 가자. 나 몰랐어 언제나 척하는 이 도구 나를 맘대로 들었다가는 놓고 Then I feel like go 맘에 치게 만들어 간 듯한 신을 볼래
cow coaster. Yeah, such a monster. Hey baby boy, 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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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지 말고 no. Hey baby boy, 아슬아슬하게 스치지 말고 no. 그만 좀 건드려 건드려 애매하게 건드려 no. We are it, we are it. 간다! 어떡해!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 학사 김희수입니다. 아니 가장 치명적인 음치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엄청 넣은 난리가 나던데요?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력자일 거라는 노래를 하시는 순간 당황했어요. 모두를 선택한 낙차 500만 원을 드립니다. 굉장히 열정이 많이 식어 있었고 내가 많이 뭐가 될 수 있겠어라는 희망이 많이 꺼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이제 나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이었거든요. 매일 듣던 이 노래가 내일을 매일 듣던 이 노래가 내일을 이 노래가 널 떠오르게 만들어 안에서 우리 함께 출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너목포 출연이 이렇게 잘된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진짜 자랑스러워요. 물론 배도 조금 아프고 아주 조금 오늘 꼭 실력자 만나가지고 아주 멋진 엔딩 무대 보여주세요. 함철 씨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씨, 뭐야. 힘든 하루 끝에 집 앞에 거리를 서성이다. 돋아나는 이 고마움에 그 노래를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흐르는 거리고 있어. 인정한 아이돌 보컬 트레이너. 네. 오! 나 너무 좋아. 이게 뭔지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계속 음악을 해주세요. 제일 좋다며 들려주던 함께 듣던 노래 너무 슬픈 이 노래
닿고 싶지 않은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제가 노래를 정말 못했더라면 정말 평범한 사람처럼 살았었어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이 무대를 서니까 정말 그 생각이 딱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치열씨 보고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겪으면서 되게 힘이 많이 됐어요. 그때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감사합니다. 여기 무대가 희망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정말 꿈을 향해서 쫓다가 쓰러지고 싶을 때 꼭 넘어고 오셔서 희망의 문을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력자라면 중국 나가수 비운의 실력자. 중국 나가수의 실력은 인정받았으나 나가지 못했던 어떤 비운의 실력자 같은. 예쁘게 생긴 애들이 노래 잘하는 건데 제가 본 음치는 1번입니다. 1번! 1번이고! 아니 지금 남자들 다 화났어 너. 아니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 非常用心 강동판 나가수의 사실은 거봐 실력자 사드 문제 때문에 사드 때문에 못 갔구나. 아, 이게 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잘해 실력자. Here I am. 이 마음이 다치지 않게
난 언제나 심사위원 실력자, 음치라면 아이유 밴드 기타리스트. 아는 사람 같은데 노래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김광석 노래 부르기라는 대회가 있는 거를 전 본 적이 있습니다. 없어요. 내가 매년 추모 공연 참여하는데 저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 지금 딱 두 사람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아까랑 확실히 너무 달라지셨는데요? 몰라. 쟤 너무 잘해서 불안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리스트 안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아. 안준희. 진짜 저희가 너무 궁금했는데 아까부터 김광석 노래 부르기 있나요? 예, 2016년도에 김광석 다시 부르기 노래라고 대회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나갔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매년 추모 공연을 하신다면서요. 제가 잘 몰랐나 봐요. 집콕하느라 힘드셨죠?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노코파리 돌아왔습니다. 더 건강하게! 지치시지 말고 더 풍성하게! 더 활기차게!
실력 넘어공 파리 돌아옵니다. 하나 둘. 이거 형님 많이 형님 많이 하시던 건데요. 이거 터보 약간 터보 아,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실력자라면 어묵보가 만든 실력자 가투! 추천은 본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아. 댄서, 댄서로. 아, 묻는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연습생을 엄청 오래 하셨던 연습생. 약간 살짝 보면서 또 눈물이 고이시네요. 굉장히 슬픈 댄스 음악입니다. 네? 굉장히 슬픈, 슬픈 댄스. 댄스! 6번입니다! 6번! 음악의 신의 의견을 따라간대요. 네가 하면 굿, 내가 하면 끝. 어떻게 매일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데. 이기려고만 하지는 불이 너의 무기지 않니. 혹시 몰라 그래도 널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 Every day, every night. You like a fool, you gotta know. 넌 내게 왜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제발! 네가 하면 다음에 눈 말이 돼. 네가 하면 네가 하면. 맞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기분 어때요? 되게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어떨까요? 좋은 목소리 또 들은 것 같아서 정말 영광이고 저희가 나온 것도 영광이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만약에 제 아이가 있다면 너무 맡기고 싶어요. 드림걸즈의 오리지널 멤버가 왔어요, 왔어요. 그분들이 이분들이지 않을까. 네, 왼쪽에 계신 분 그분이라니까. 근데 한 분만 실력자일 수도 있죠. 한 분만 실력자면 네. 운치로 하면 그렇죠. 진정한 실력자입니다. 걸 수 있는 게 있다면 모든 걸 걸게요. 제발. 아, 제발.
아델이야? 아, 이거 한다고요? 아, 야, 진짜 이렇게 진짜? 어려운 자세 잡는 거 봐. 자세 잡으셨어. 왜 미는 영이야. 실력자라면 도쿄에서 온 7년 장기 연습생 음치라면 H그룹 전용기 음치 승무원! 도쿄 느낌 하나도 없지 않아? 자세가 너무 승무원 자세하니까. 너무 승무원이라서 그래. 승무원 같아요? 네. 연습생은 이렇게 서 있죠. 자, 뛰십니다! 뛰십니다! 음치는 3번입니다. 실력자다로 생각을 한다신 분 계세요? 내 의견은 달랐다. 전부 다? 네. 지효 3모. 와, 1분 엄청 잘하시는데? 정말? 음치 않지? 잘 부를 수가 없네. 어떡해. 내가 잘 부르실 것 같아, 뭔가. 눈에 눈물이 고였어. 아, 되게 긴장된다. Everybody learns the things you do. Everybody learns the things you do. Everybody learns the things you do. From the way you turn. 진짜? Everybody here is watching you. Cause it feel like home. Like a dream's come true. You look like a movie. You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when we were young. Let me foreground you in this light, in case it is the last time that we might be exactly like we were before we just like a movie. Oh. It's just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when we were young. Let me pause. That we might be exactly like we were before we realized we were saved and getting old and makes me less late. Oh, I'm so made and getting old and makes me less late. It was just like a movie. It's just like a song when we were young. 데뷔하면 되겠다. 보통 실력이야. 우와, 진짜 잘한다. 진짜 일단은 일본으로 인사하는 순간 사라 씨, 모모 씨 다 놀라셨는데요. 자, 누구십니까? 네, 저는 일본에서 7년 오랜 시간을 기다린 박다은입니다. 아니 그럼 정말로 일본에서 지금 현재 7년 동안 연습생으로 준비 중이신 건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친척분 집에 놀러 가서 일본 기획사 오디션 공고를 보고 그때 이제 대본을 보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7년 동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럼 데뷔는 못 하셨던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렇게 잘 일본에서는 어느 가수가 필요해? 왜 저 목소리 갖고 데뷔를 못 해? 그러니까요. 사실 이 무대를 가장 많이 기다리셨던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이? 저희 할머니세요. 녹화 며칠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못 보시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지켜봐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할머니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꼭 성공해서 베풀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in this life, in case it is the last time that we might. 어, 나 이 노래 갑자기 사람들이 되게 많아. 만약에 실력자면 실시간 동생은 1위야 이거.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음치는 성공부 역사상 최초로 관객들이 준비를 했어요. 잠깐만. 남자는 음치, 네. 여자는 심리학자. 노래까지 잘하면 말이 안 돼. 음치 알지? 음치. 노래까지 잘하면. 제발, 아, 음치야. 음치야. 음치. 그대 예쁜 목소리를 그대 예쁜 목소리를 자장가를 불러 그대 예쁜 목소리를 자장가를 불러줘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힘들 때나 많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고이 닦아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준 그대 사랑합니다 더 이상 눈물을 이제 흘리지 말아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킬게요 무서워 사랑하는 그댈 보면 난 정말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미스터 미스터는 실력자였습니다 어? 그러면 미나의 실력자 언니 이 학원 쪽이 네. 미나 씨랑 너무 비슷해요. 표정도 언니 또. 어 웃길 때 똑같아. 어, 미나 언니 어디 갔어? 안 닮으셨는데 안경을 벗으니까. 아 벗으니까 좀 안 닮았다.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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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대단. 아이고야. 아이고야. 앞뒤가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니 질린다 봐 화를 들으니까 혹시 너가 왜 들통법인다
당신은 지금부터 너목보아의 시간을 떠올려봅니다. 들숨의 실력자,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감각이 살아나고, 날숨의 음치, 잠자고 있던 웃음세포가 눈을 뜹니다. 이 기운은 산 넘고 물 건너 이역만리까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눈을 뜨면 너목포팔이 보입니다. 레드썬.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야?